안녕하세요. 포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극한, 변수가 지수에 있는 경우에 극한 관련된 것들을 일단 독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부터는요, 넓이를 묻고 있는데, 역함수 나오고, 일단 해당하는 요, x보다 크나 같을 때, fx를 잘 구할 수 있어야 돼.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는.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우리 수열핵한테 배웠던 내용이니까, 봐요. 변수가 어디서 수열핵한테 배웠었다. n이라고는 변수의 지수에가 있어요. 그쵸? 이건 좀 정리할까요? 이건 x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밑이 문자예요. 변수가 지수에 있고 밑이 문자면 미세 범위는 나누어 띵킹, 언제 언제 기준으로 마이너스와 1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사이에 있을 때, 클 때, 작을 때 나누어 띵킹인데 절대값 빼놓고, 그런데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만 얘기하래. 그러니까는요, 마이너스와 1은 필요 없고요, 1만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나 같고요, 얼마입니까? 1보다 작을 때와 x가 1일 때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띵킹 갈까요? 자, 이때는요 x가 0과 1 사이였으면은요 예,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0으로 갑니다. 다음에 얘만 남겼네. 따라 이때는 fx가 누굴 따라가냐면 sin 2분의 파이 x를 따라갑니다. 그쵸? x가 1이면은요 1 2분의 1이면 1이죠. 1 더하기 1이면 sin 2분의 파이 1이니까요 2분의 1 따라가요. 이때 fx F1 값이기도 하죠? 1이에요. 그쵸? FX님 상관없겠고. F1은 1입니다. X가 1보다 클 때는요. 클 때는 이제는 얘가 무한대 무한대 발산하고요. 찌찌찌찌니까. 1분의 X제곱. 얼마 따라가? FX는요? 예. X제곱을 따라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단 얘를 푸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그리면 다음 같아요. 샤샥. 세세세. 드서요. 여기 얼마? 1일 때 일진하죠? 자,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 x 내는요 주기가 2파이를요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은 주기가 4예요. 얘는 주기가 4인 그러한 그래프니까 1이니까요 4분의 1 주기니까요 사인 그래프 중에 요렇게 따라했죠. 사인 그래프 잘 그리자. 원래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요 반쪽 아래 여기까지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x제곱은요 위로 올라가겠죠. 사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놈이야. 이 놈이 지금 y컬 fx인데 당연히 그러면요 이게 y컬 fx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야 gx는요 gx는 역함수야. 역함수 이 하얀색 y컬 fx 역함수도 그려줄게요. 해설의 용의를 위해서 이렇게 됐을 거죠. 누구 대칭이야? y컬 x 대칭이죠. 자 y컬 x 대칭 샷 아야 샷 이런 대칭이어서 얘가 y컬 뭐니까 y컬 gx 역함수.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다음 같죠. 뭘 요구했냐면 일단 y컬 fx와 x축및 직선 x가 1로 둘러싸인 도형 이거네. 그쵸? 빨간색 이거 요 면적이 뭐냐면 지금요 에 뭐예요? s입니다. s 그쵸? 요 빨간색 s 다음에 gx하고 1하고 4요 1하고 1부터 4까지요 4 여기 있겠죠? 요 노란색 면적이요 노란색 면적이 t예요 t. 그래서 문제 요구하는 건요, 예, S분의 T값 물었으니까 허락하자. S는요, 여기 있던 fx 그냥 요놈이니까 요놈 적분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0부터 1까지 적분 시작. 따라서 S가 간다. S는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기 있던 사인 그러니까 2분의 파이 x를요, 잘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갈까? 적분 시작. 얘는요, 예,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 한 다음에 2분의 파이를 나누니까 파이분의 2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이렇게. 그쵸? 0, 1. 1로 주면은요,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니까 됐고요. 마이너스 0로 주면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빼기 플러스 파이분의 2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S값은 얼마? 빰빰. 예, 파이분의 2인 걸 알게 됐어요. 그쵸? 자, 문제는 요놈인데, 이거 역함수에 관련된 적분법은 없다고 얘기했다. 지금 그래프 나온 거거든. 근데 1부터 4까지면요, 뾰로롱 이쪽으로 와. 여기 대치네요. 샤샤샤. 이렇게. 그쵸? 누구야? 이면적 구하자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면적 구하자. 그쵸? 이면적. 그럼 그 면적 어떻게 구할 건데? 1을 구하면 되겠죠? 일단 자 여기 있던 샷 요 직사각형 면적이죠. 그쵸? 4가 되려면은 얘가 4가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돼? 2일 때 4 나오죠? 얘가 2일 때. 그쵸? 그림이 좀 그런데 얘가 2일 때 4 나와요. 그쵸? 아 좀 얘는 좀 가빠르겠다. 쏘리 그림이 약간 삐뚤어졌어. 그렇죠? 다시 이 정도까지 올립시다.
그래서 어떻게? 드르르 1대4가 나겠죠? 아 갑자기 긴급 수술 수술 이렇게 서요. 대칭점은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여기가 대칭점이야. 그래서 이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던 이걸 구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요? 다음 같아요. 얘는요 일단 잘라서 여기까지 그냥 끝났죠? 끝났어. 왜? 1 곱하기 3대 여기까지니까 요 면적은요 3이에요. 그렇죠? 3 곱하기 1이니까 3. 요거 3 됐고요. 이제 요 면적 구하는 요 면적은요 이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1 곱하기 4니까 4에서 뭘 빼줘? 요 적분한 거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요놈 적분한 거 빼주면 되겠지? 따라서 4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누구 적분한 거요? 저기 있던 요놈 x 제곱 적분한 거 요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지금 이 면적 구하는데 요 면적은 금방 구하지 얼마입니까? 3이에요. 1 곱하기 3이니까 요 면적은요 요 직사각형 1 곱하기 얼마 4에서 얼마 빼주는 거야? 요거 적분한 거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래 거 빼주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됐네요. 따라서 요 면적 구해주면 얘는 3분의 1 x3승에다가 8, 7, 3분의 7 3분의 10, 3분의 5 요 면적은 3분의 5 나와요. 따라서 3분의 14 예, 3분의 14 누가요? 여기 있던 t는요 t는 지금 3분의 얼마입니까? 14인 걸 알게 돼. 마무리 정답 s가 얼마야? s가 8분의 2였죠. 다 산수에 불과하네요. 그렇죠? 8분의 2고요 t는 3분의 14니까 6분의 14파이요. 약분은 3분의 얼마? 7파이. 정답은 빵빵! 예! 3분의 7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예, 클리어. 돌아와서요.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뭘 먼저 잘 구하셨어야 돼? 이거는 수열의 기간에 배웠던 거지. 그치? 변수가 지수했습니다. 미시 문자예요. 미세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 띵킹해서. fx를 구한 다음에 fx 그래프 그려놓고요. 뭐 gx 역함수 한번 그려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요구했던 건 이거는요. 그냥 fx 적분하면 됐고 0.1까지 별거 없고요. 요건 적분하는 거는 이거는 역함수 때문에 적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대칭선 반대쪽 즉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요 넓이가 우리가 찾는 네, t죠 t. 이거는요 여긴 적분할 필요가 없죠. 1부터 3까지 1 높이는 3 3 됐고 요 면적은요 전체 면적 1 곱하기 4 4에서요 이거 적분한 거 빼주면 될 거 아니야. 4에서 빼주니까 얼마입니까? 네, 3분의 5 남아서요 두 개 더해준 게 바로 뭐다? t가 되니 S분의 T값 구하는 건 다 산수에 불과하다. 설계 잘하고 산수만 잘하면 되는 문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일단 FX를 잘 구할 수 있겠는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